안녕하세요, 도로입니다. 오늘은 또 새벽에 비가 왔더라고요. 비가 와가지고서 오늘 하루 나무 자르는 걸 중단하고 나무 위에 물방울이 있으면 그거 자르다 보면 흠뻑 맞아요. 그래서 오늘 중단하고 늦게 이거 영월로 왔습니다. 영월로 왔고 차를 세워놓고 저 밑에 개울을 건너오는데 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차요. 너무 차가지고 아주 팬티까지 젖었는데, 와, 엄청 차네요. 생각보다. 좀 이따 멀더라도 딴 데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도저히 두번 다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차서. 그리고 여기는, 영월 지역이 좀 그래요. 아직 극경사고 엄청 험해요. 아직 극경사에 보시다시피 이런 지대입니다. 아주. 그래서 발한발한 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낙엽 밑에가 푹 들어가 바위 사이가 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뭐냐면 흔히 백달상암버섯 같은 경우에도 아직 높은 데서 좀 험한 곳에서 자라는 그런 녀석으로들 알고 있어요. 또 물론 그런 데서 자라요. 자라는데 이 지역은 유일하게 저 생각지도 못하게 아직 가까운 곳에서 박달상암버섯이 자라요.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데서 박달상암버섯을 바로 이 계곡 옆에서 박달상암버섯을 채취하는 모습을 자라는 것과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러고 이제 진짜 지옥가드 같은 저 바위 지대로 올라갈 겁니다. 아주 험준한 지대로 올라갈 겁니다. 눈이 녹고 하면서 물살이 상당히 세졌습니다. 물량도 많아졌고요. 이러니 제가 여기 건너오면서 팬티까지 젖죠. 아이고. 상암버섯들이 이렇게 또 보이네요. 이거는 황철 상암버섯이고요. 지금 여기 몇 군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황철 상암버섯들이 보이고 있고, 아이고 다니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이곳을 한번 살펴보면은. 황철상암은 이거 보십시오. 두꺼운 거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두껍지 않아도 쓸만큼 두껍죠? 황철상암은 상당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색깔도 지금 한참 색이 변해요. 색이 변하고 하는 게 빛에 따라 변하는 게 지금 물이 많이 들었고 네. 어이구 이제 경사도도 상당하고 낮에도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바위지대고 해서 조심조심 다녀야 되겠습니다. 저긴 또 커다란 소나무가 뿌리째 넘어가 있네요. 이런 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 황철나무들이 이렇게 옆으로 보이네요. 흑달나무들도 위에 있고 여기 고소한 황철나무가 있는데 상암버섯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상암버섯이 달리긴 달리는데 다 죽어버리네요. 상암버섯들이 자라다가 이렇게 다 죽어버려요. 자, 네, 자 죽죠? 여기가 습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환경은 다 좋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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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모든 환경은 다 좋은데, 읽어보십시오. 그쵸? 상암버섯들이 다 죽어버려, 자라다.
차관 부서들이 어느 정도 잘하면은 그곳에서 차관 부서들이 더 이상 잘하지가 않더라고. 이런 황철 차관 부서 같은 경우는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가 피크가 있나 봐요. 그 정도까지는 잘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게 한 거의 한 5년 정도까지는 열심히 자라요. 그리고 5년 이후부터는 애들이 서서히 없어지더라고. 죽어버리더라고. 나무에서도 영양분이 그만큼 빠졌다는 거죠. 지금 소나무 쓰러진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저렇게 쫙 밀고 내려왔네요. 다 흙을 물고 내렸고 저 위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저걸 넘어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저 바위 위에서요 작은 바위들이 지금 자꾸 쓰러져가지고 떨어져 내리더라고요. 아마 녹으면서 얼었던 게 녹으면서 이제 균열이 가면서 그런 바위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 한꺼번에 확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바닥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가 보려고요. 바닥 쪽으로 해서 걸어가서 저기에서 이제 위로 바위 없는 쪽으로 해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여기를 조심조심해서 한번 걸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유, 자,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이런 큰 나무가 그냥 뿌리쳐 넘어간다는 게. 제 생각은 지금 이 낮은 곳에 분명히 상황버섯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분위기고 환경이고 너무 좋아요. 환경이고 나무 자라는 거고 모든 거 봤을 때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 지금 다니는데 낮은 곳에서는 아직 안 보이네요. 이럴 수가 없을 텐데 분명히 줘야 될 건데 아직은 안 보여주네요. 저 위쪽은 좀 이따 내려오면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도록 할 겁니다. 계곡이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수달들의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수달의 발자국이 있고 수달 배설물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수달들이 와서 여기서 놀고 여기 배설물들이 있죠. 여기서 응가를 하고 여기서 쉬었다 여기서 재미나게 놀다 그렇게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렷한 수달의 발자국이 보이죠? 수달은 이런 데서 가족끼리 모여서 장난치고 놀고 그럽니다. 여기 발자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면 자세히 보면 수달의 발에 물갈기까지 보입니다. 뚜렷하게. 여기를 지금 지나가다가 위를 보니까 바로 박달상황버섯이란 녀석이 자라는 게 보이네요. 자, 잘 안 보이시죠? 박달상황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누가 따갔고 따간 흔적이죠? 저 위에도 따간 흔적이 보이고 자, 박달상황버섯입니다. 어떻습니까? 도로도 있고 저쪽에 집도 보이죠? 도로 옆인데도 낮은 곳에도 이렇게 자라요. 박달상황버섯이 환경만 맞으면 자랍니다. 포자가 퍼져서 환경만 맞으면 자라요. 아, 보이시나요? 위에 상황버섯 두 개 보이시나요? 상황버섯이 또 두 개 자라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이 두 개 자라고, 네. 커다란해요? 커다란 녀석이 자라고, 저 녀석도, 아, 나중에 한번 와야 되겠어요. 얼마 정도까지 크나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성장 속도를 갖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부러진 나무요? 쓰러져서 다 썩어가는 나무. 저 나무 토가리에서 지금 저쪽에 상암보석이 살짝 보입니다. 박달나무로 보이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상암보석이 박달 상황이 만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잠시 끄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올라왔고요. 네, 박달상암버섯이 맞네요. 이 조그만 게 작습니다. 작고 박달나무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거 스피를 보시면 박달나무고, 지금 저기 부러져 고사한 박달나무가 있습니다. 그쵸? 저 보이시나요? 상암버섯 보이시나요? 자, 부러졌고 밑쪽에 보이시죠? 상암버섯이 지금 달려있고 나무에도 저 뿌리 쪽에도 달려있네요.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예, 맞습니다. 쓸만한 크기의 박달상암버섯이 달려있고요. 자, 뿌리 쪽에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또 조그만 같은데 올라오고 있고요. 아휴, 지금 땅은 살살 녹으면서 바로 땅 아래는 그냥 얼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얼어 있어 가지고 너무 미끄럽네요. 경사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다녀야 될 그런 산입니다. 이런 데선 조금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다른 길로 돌아가야 돼요. 상암버섯 보세요. 상암버섯이 두 녀석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쵸? 크죠? 박달나무고요. 박달 상암버섯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힘들게 올라온 보람은 있군요. 자,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땄습니다. 땄고요. 좋죠? 상암버섯 좋죠? 자, 지금 제가 산행의 강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꼬리 개판이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원장님 이거 보세요. 뭐 너무 가파른 곳이라 어디 의지하지 않으면 서 있기가 힘들어요. 지금 저쪽에도 저 나무에도 지금 뭐가 보이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먼 곳에 말급버섯이 하나 보이네요. 상암버섯보다 저는 말급버섯이 더 좋아요. 아, 반갑네. 저거 가지러 가야죠. 저 말급은 가져갑니다, 항상. 지금 말급버섯 하나를 보고 왔더니 현지인장 세 개가 있어요. 커다란 게 세 개가 있네, 이런. 아차! 아이고, 색깔 좋네요. 그쵸? 아이, 이런. 이거 어떡하지? 가방 때문에 무거워서 이거 다닐 수 있나 모르겠네요, 오늘. 박달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박달나무에서 자라는 말급버섯입니다. 아이 참. 이렇게 따고 나면 또 자라납니다. 이게 100%. 여기가 옛날에 광산이 있었나 봐요. 자, 이거 보세요. 레일이 있고. 야, 이것도 위험하네.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세요. 깁니다. 원장 하나네요. 여기 보니까는요, 이게 뭐야, 말표가 있네요. 말표, 이게 뭘까? 그리스네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맞죠? 어디? 야, 베아링 그리스. 1979년도면 이게 몇 년도? 지금 41년 된 거네요. 그쵸? 굉장히 오래됐네요. 이거 꼴통품인데? 여기 쓰러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꼴통품인데 이거?
아유, 아내가 뭘 씻을까? 아내가? 아이고, 참. 이거 한번 가져가 볼까요? 살짝 한번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한번. 말표 그리스. 이거 힘들게 힘들게 산을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지금 능선하를 넘었더니 이런 너덜지대가 나옵니다. 너덜지대가 나오는데 봐서는 별로 쓸모있는 나무들은 없어요. 어쩌다 박달나무 한두 개씩 보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박달나무에도 이렇게 전나위 버섯이 자라네요. 대나무도 많고 박달나무도 상당히 있네요.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 여기 다시 한번 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정말 항상 힘들긴 항상 힘든데 힘든 것보다도 오늘은 좀 위험하게 한 것 같아요. 좀 지금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경사도도 심하고 미끄럽기도 하고 좀 위험한 산행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에 일정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일찍이 아니라 지금 몇 시야? 4시가 조금 넘었네요. 4시가 조금 넘었고 그래도 나름 조금 봤어요. 조금 봤고 네, 더 뭐 좀 더 가면 뭐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다음에 이제 날 좀 풀리고 그러면 다시 오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